오벨 CF 이번 업데이트로 가장 주목되는 차량이죠. 이 차량은 신형 아우디 알파를 모델로 만들어졌고요. 참고로 오벨 QF라고 해서 GT5에는 이미 아우디 알파이 있었어요. 이게 구형 알파, 얘가 신형 알파. 지금 둘 다 개조가 안 된 상태고요.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제가 디자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우디 알파를 그대로 때려박은 전면부, 앞쪽 그릴이 엄청나게 커요. 여기 밑에 범퍼가 들어갈 자리도 없어요. 그냥 다 그릴이에요. 섬세한 헤드라이트, 총알 같은 쿠페 라인. 여러분들 이 휠 좀 보세요. 락스타에서 선사해주신 고퀄리티 카본 휠. 이거를 좀만 더 확대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실 거예요. 이 카본 무늬가 아주 정교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짐승이 발톱으로 쭉 그은 것 같은 캐릭터 라인. 에어덕트가 하나 둘 셋, 옆구리에만 세 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뒷모습, 이거 진짜 아우디 알파예요. 지금 락스타가 아직 고소를 안 당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정도면 뭐 괜찮다는 거겠죠. 아름다운 테일램프 디자인과 사방에 뚫려있는 덕트들, 확실히 아우디가 차를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때깍. 그렇지, 앞쪽에는 프렁크가 있는데 그냥 뭐 적당한 사이즈예요. 여기다가 뭐 강아지 수영장을 만들 수도 있고, 다음에 뒤쪽에는 엔진룸. 실제 아우디 알파 같은 경우는 5200cc V10 잔업기로 출력이 610마력, 토크는 57kg가 나옵니다. 오베이 아주 좋아요. 다음에는 제가 내버려볼게요. 이 문짝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적당한 핸들과 적당한 센터패시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뒤쪽에 가변 스포일러 달리시면은 스포일러 올라가는 거, 이거 진짜 이쁘네요. 제가 바로 핸들링도 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스무스한 핸들링,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스무스하게 급격하게 핸들링. 그렇지, 왼쪽으로 뭔가 굉장히 묵직하면서 정확하게 들어와줘요. 제가 묵직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일부 슈퍼카들에 비하면은 살짝 좀 둔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크리거랑 비교해볼게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이거는 근데 비교를 하면 안되는구나. 크리거가 핸들링이 넘사벽이어서 이거는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엔진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다음에 앞범퍼. 여러분들에게 아우디 알파의 신형 버퍼를 제가 공개합니다. 종류가 무려 19가지. 2차 카본 다라기 스플리터, 그다음에 뒷범퍼. 보시면은 자유도가 진짜 높아요. 아예 뒷범퍼를 떼버릴 수도 있고, 별의별 이상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많죠. 카본 미드핀, 엔진 풀업, 그다음에 머플러를 쭉 볼게요. 종류가 무려 13가지. 전부 다 이쁜 거. 티타늄 터보 머플러. 다음에는 그릴 보겠습니다. 앞쪽에 날개를 제 마음대로 달 수가 있겠습니다. 오, 보시면은 진짜 아우디 알파 느낌이 나는 것도 있고. 1차 수직 배기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를 볼게요. 이 후드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종류가 일단 되게 많습니다. 무려 20가지가 있어요. 리치라인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눈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징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미러. 자다메도 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펄 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리고 트림 색상 바꿔줘야겠죠.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지붕 루프 핀, 위쪽에 보시면은 핀이 생기네요. 스킵. 그 다음에 지붕, 여기에 뭔가 이쁜게 있다면 바꿔줄거예요. 일단 보시면은 리치라인 루프.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 옆에 패널이 바뀝니다. 카본 패널. 그 다음에 스커트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2차 카본 날개 스커트. 그 다음에 스포일러 볼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가변 스포일러가 있었는데, 스포일러를 바꾼다면은 이 가변 스포일러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류도 되게 많아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거고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장모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비계로랑 드래그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여기까지. 이번엔 제가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절벽 넘어 볼 거예요. 출발 하트. 출발. 후륜 구동의 힘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웻? 아 어떻게든 올라왔어요. 제가 산에서 핸들을 팍팍 돌려볼게요. 과연 미끄러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아 차가 살짝 돌아가죠. 여러분들 오벨 CF 같은 경우는 매우 안전한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바로 안전 테스트를 해볼게요. 시속 130마일로 박치기. 자 이쯤에서 차가 한번 공중에 떴어요. 보시면은 운전자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내부도 굉장히 좁아 보이고. 안전벨트 안 있어요 이 사람? 자 여기서 앞으로 굴러요. 한 바퀴 턴. 그리고 안전하게 착취. 그렇지. 자 바로 1인칭으로 봅시다. 여기서 목토 박치기 하시고 돌아가시고. 아이쿠 세상에 마상에.
살아남았죠. 다음에는 차량의 내구도를 볼게요. 고미라철을 발사. 보시면은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갓. 여러분들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차를 왠지 분해해보고 싶군요. 안돼 이런 제작 내 자동차.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훨씬 더 날렵해진 전면부, 공기 역학을 살린 쿠페라인, 컴팩트한 뒷모습. 아 그리고 지금 탈 수 있습니다. 굴러가요. 놀라운 내구성, 이것이 바로 오베이의 기술력입니다. 이제 적당히 놀았으니까 차를 고쳐볼게요. 수리비용 $670, 900클릭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매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자동차가 시속 몇 킬로까지 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아, 지금 제 차량에다가 부스터를 달아드릴게요. 니트로. 아 잘 나오죠? 제가 한번 이 차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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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마일, 136마일, 148마일, 149마일, 155마일. 제발 160마일. 제발. 아 160마일 돌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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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빨라지 않아요. 164마일 여기까지. 자동차의 한계는 164마일까지. 여기서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베이 10F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이쁘고요,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